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부자 동네를 뽑으라면 어딜까요?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세 군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아 여기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진짜 내 살아 생전에 저기 살아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저 지역에만 살아도 어디 가서 아 잘 사는구나, 아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사는구나, 부자다 이런 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저 많은 수많은 집 중에 왜 내 집은 없을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경제라는 이제 리서치를 좀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제 상상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과연 그 부자들은 어떤 차를 많이 샀을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산차 순인데, 우리 부촌 강남 상구에 사는 부자분들은 과연 어떤 국산차를 많이 샀을까? 일단 5위, 야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강남 상구가 아니어도 유명한 차잖아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아반떼 715대가 팔렸더라고요. 부자들도 아반떼를 타는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대 분들이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강남 상구에 산다고 초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를 뭐 부모님이 첫 차로 사준다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용돈 받아서 또는 뭐 알바나 이런 일을 해서 처음 차로 뽑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솔직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이런 지역과 상관없이 첫 차로 뽑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4위 GV70, 이것도 보니까 1066대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아마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원래 이 차로 이제 집에 그 패밀리카로 사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차라서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집 와이프가 또는 내 여잔데 처음 SUV로 작고 컴팩트하고 이쁜 차, 이런 차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그럼 외제차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GV70 여기 요 자리를 차지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3위.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차죠. 바로 G80. 1125대가 팔렸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차로 좀 많이 쓰죠. 우리 회사에 이제 뭐 사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많이 탈 것 같고, 저희 채널에 항상 나오는 우리 카푸어분들이 가장 안 타는 차. 왜냐? 이 차를 살 돈이면은 외제차로 넘어가겠죠. 왜냐? 우리 카푸어분들은 메이커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위. 요 차도 바로 기아의 카니발. 요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맨 처음에 부자분들이면, 또 특히 중산층 이상 분들이면은 이렇게 패밀리카도 외제차로 선택을 할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막 에스컬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링컨 내비게이터 같은 그런 초대형 큰 차에 막 1억 넘는 그런 외제차를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카니발이더라고요. 스타리아가 나왔지만 아직 카니발의 아성에 덤비기는 좀 그렇죠? 카니발이 이제 그런 네임밸류, 특히 인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야 요거는 제가 좀 인정해요. 2위 카니발. 아 그리고 또 회사차로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 저도 이거 하이리무진 딱 해가지고 뒤에 시트 풀 딱 해가지고 가운데 초대형 TV 딱 달아서 노래방 딱 틀고 야 이렇게 가면 대박인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1위 뭐가 뜨세요? 저도 이거 1위를 보고 야 진짜 얘는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리뷰하면 욕만 먹고 댓글에 좋은 글이 달린 적도 없어요. 이 차 누가 타냐, 그리고 이 차 탈 바엔 다른 차를 사겠다, 너무 못생겼다, 뭐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동의 1위네요 항상. 바로 우리의 그랜다이저 그랜저입니다. 1213대가 팔렸어요. 저는 1위가 솔직히 좀 G80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랜저더라고요. 사실 지금 제 나이대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30대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 20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그랜저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지금으로 치면 약하게 얘기하면 G90이나 S클래스 정도의 인지도라고 보면 돼요. 진짜 사장님들만 타는 아니면 부잣집 분들만 타는 그런 차였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이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 차를 보고 꿈을 꿨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랜저를 보고. 지금은 너무 세련되게 나와서 좀 이제 그런 이미지가 많이 쇠퇴하고 더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주위 시선 의식하거나 그럴 때 많이 이제 출퇴근용 차로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위를 보면은 기아 카니발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대차네. 현대가 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대단하긴 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도 궁금했던 외제차 수입차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야 요것도 제가 순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5위, 여러분 5위 뭘 것 같으세요? 강남 산타페로 불렸던 카이엔입니다. 근데 대수가요 280대. 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계약하고 아직도 너무 차가 안 나오나? 너무 1년 동안 막 기다려서 그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강남 산타페로 불릴 정도로 강남에 많은 차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옛말인 것 같아요. 카이엔 정도면 3위 이상의 좀 랭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제가 지금 가장 패밀리카로 갖고 싶은 차 1위입니다. 제 마음속의 1위. 자 그럼 4위는 뭐냐? 이거는 솔직히 지역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부동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5시리즈. 하지만 판매 대수는 처참합니다. 429대. 야 이거 되게 많이 타는데 또 막상 강남 우리 부촌분들은 또 이걸 많이 안 타나봐요.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분들의 또 상징이죠. 5시리즈 가장 많이 타잖아요.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다음에 이걸 샀을 때 나 일단 BMW 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할인도 큰 폭을 받아서 국산차 살 돈으로 살 수 있는 우리 O시리즈 제 마음의 O시리즈 사랑하는 O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남자의 차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해요 아직도 좀 디자인이 좀 우아한 느낌보다는 좀 강력한 좀 남자의 차 느낌이 나고 카푸어 이미지도 좀 세죠 특히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30대 중후반 사이까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3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나 봅니다 바로 테슬라의 모델 3 지금 O시리즈랑 거의 박빙이더라고요 439대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모델 3 같은 경우가 지금 강남 부촌에 강남 3구에 3위잖아요 현재 판매량이 전국에서도 3위 그만큼 테슬라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인기 폭발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나마 서울 쪽이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전기 충전 인프라가 그러다 보니까 2차 타고 아직 막 지방을 가거나 좀 먼 경기권을 갈 때도 많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 출퇴근할 때 너무 좋지 않을까요? 회사에도 충전이 되고 집에서도 충전이 되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패밀리카 용도보다는 이제 혼자 또는 둘이 타면서 강남 쪽이 좁잖아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골목 같은 데를 이제 쇽쇽쇽쇽 이렇게 빠져나가기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2위. 요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뭔지 알아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이야, 저 솔직히 저도 이건 안 타봤는데 모델 3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게 나온 거죠. 패밀리카 용도로 판매 대수는 501대인데요. 이것도 전국 순위는 또 5위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차인 거죠. 2위 정도면 당연히 이때 좀 O시리즈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델 Y가 나와버리네 이제 전기차한테도 밀리는 시대가 왔어요 모델 Y는 가지고 계시다면 협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외제차 1위로 넘어갑니다 1위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셨겠지만 재미없다 이거는 E클래스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97대가 팔렸거든요 이거는 전국 순위도 1위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벤츠는 S클래스 이하로는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판매 대수가 얘기를 해주죠 E클래스 저도 타면서 만족한 적은 없거든요 왜 이렇게 E클래스가 잘 팔릴까 20대 분들 후반에 사도 야 이거 산다고? 20대 분들이 어쨌든 뭐 부모님 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카푸어 분들도 많고 거기에서 40대 50대까지도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많은 연령대 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네임밸류나 뭐 승차감 이런 거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좀 1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랜저만큼이나 길거리에 많은 차예요 길 잠깐 막혀서 좌우 둘러보면 E클래스 그랜저 E클래스 아반떼 E클래스 그랜저 아반떼 이만 국산차 판매 대수가요 진짜 수입차를 압살하네요 국산차가 5306대 그리고 수입차가 2746대 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막상 부자분들도 국산차를 많이 사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슈퍼카나 고급 외제차 세단 이런 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차는 한 대도 안 나왔어요 차를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가격이 높고 비싼 차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트렌드에 맞는 이제 전기차 이쪽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국산차는 역시 그랜저인가 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진짜 테슬라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갑자기 진짜 엄청 치고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 이 괴짜가 만든 차인데 테슬라의 인기가 진짜 폭발적이긴 하네요 강남 3구 순위뿐만 아니라 전국 순위를 봐도요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다 랭크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요 가격대 그리고 또 나라에서 보조금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전기차라는 또 메리트와 우리 얼리어답터들 이런 최신형 기계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의 선택지겠죠 여담이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를 판 수익보다 비트코인으로 낸 수익이 더 많다 그래요 야 이게 좀 이제 다시 좀 야 그거 좀 써줘 그 이렇게 트윗 같은 거로 다시 코인의 시대가 왔다 이런 거 좀 써줘 제발 지금 마이너스 얼마 여러분 다시 한번 불장이 오길 맨날 저축하자 그랬으면서 미쳤나봐 제가 저희 채널에 나온 카푸어 분들한테 항상 얘기는 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저금은 해라 조금이라도 해라 조금이라도 해야 진짜로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어쩜 조그만 희망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다 방송에 들어가면 좀 너무 재미가 없을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항상 그런 얘기는 해요 저축하라고 일단 차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차도 차인데 차에 모든 걸 쏟아부는 것도 좋아요 욜로족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 한 세금까지 조금 요 정도라 좀 저축을 하세요 어떻게든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요만큼의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게 저도 당연히 저축은 하고 있어요 코인하고 주식에 저축은 하고 있어요 통장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니까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저축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방 크게 터지길 머스크 부탁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동차 좀 순위를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1위부터 5위 사이에는 이제 전부 전기차가 랭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푸어 또 재벌이 EQS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EQS 출고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10만입니다 10만 저에게도 오는군요 아직 되진 않았지만 네 몇 천명만 채우면 10만입니다 기도합시다
제 폴이었습니다.